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노후화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30년 이상의 그 노후주택 아파트, 이런 비중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요 전반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과 가구수를 보면 지금 2015년에는 한 16% 정도가 노후주택이었어요. 근데 2022년 들어서는 23%로 늘어난 겁니다. 가구수로 볼까요? 267만 가구가 노후한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449만 가구가 이제 노후주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수도 증가했고 비율도 증가를 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적인 안정성,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열악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비율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예전 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5% 정도 됐었는데 2015년도 2022년 되니까 14% 정도 됐다. 가구수로 보면 50만 가구 정도 됐던 이 가구 아파트 가구가 173만 정도 되는 아파트 가구로 늘어난 거죠. 요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 비중들이 커지면서 아파트 이 공동주택에 대한 그 아파트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어떤 배관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비중들이 커진다라는 건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졌다. 그리고 향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 일반적인 다세대나 단독주택보다도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후화, 그 다음에 벽체나 하중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에 좀 불안 요인들, 뭐 이런 부분, 불안 요인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 안정성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또 관리해야 되는 그 비용들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거주자들한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낙후화된다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소비라든지 경제적인 그 활력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 하락,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치 하락에 대해서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그 멸실주택 추이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렇게 쭉 그래프들을 뭐 정확하게 뭐 수치화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뭐 한 10만 중반 정도, 그 다음에 12만 호 정도, 그리고 11만 한 5천 호 정도, 그리고 한 11만 호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동안 멸실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주택 정비를 해왔다가 14만 6천 호에서 21년도, 22년도에서 뭐 9만 6천 호까지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10년서부터는 쭉 이렇게 증가를 해오다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멸실 주택들이 줄어든다라는 건 정비 사업 속도가 잘 나고 있지 않다,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비 사업에 대한 정체 원인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노후주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관리 비용들 늘어나죠. 그리고 정비 사업이 둔화가 되고 있고, 왜 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사업들이 좀 잘 안 가고 있고 공사비 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주택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그 침체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겠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한 거를 간소화할 게 있죠. 뭐 10개 정도의 그 절차를
뭐 5개로 줄인다든지 3개로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정비 계획들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사업성이 향상되려고 하면 금융적인 비용, 자금, 그리고 내야 되는 그 세금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최근 법안들 발의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향상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공통된 의견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견들이 좀 있겠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그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을 해서 주거에 대한 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할수 있는 것들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있다라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냐? 노후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들을 한 14년 정도 이상, 14개월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한 8, 9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면은 뭐 속도를 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법안의 이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의견들을 이제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마 이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야권과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뭐 공통된 의견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수익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냐 아니면 이뭐 수익성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성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데 요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고 공사비에 대한 그 억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남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노후주택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그뭐 정책 도입을 하게 된다면 주거 문제에 대해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그 노후주택과 정비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시장 환경도 보고 뭐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시각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노후주택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뭐 주택의 대상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는 그 상품이 뭐 재건축 상품, 뭐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하는 재개발 상품, 뭐 이런 쪽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물량들로 보면은 5% 정도 됐던 물량들이 14% 정도 투자에 대한 기회가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지역들 중심으로 보냐? 지방은 뭐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뭐 투자자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게 좋은 뭐 신호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본다면 2015년에 한48% 정도 됐던 그 단독주택들이 2022년 돼서 5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어떤 개량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단독주택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 부지, 단독주택 지역들의 가치 그리고 단독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일정한 그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들도 투자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그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리스크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데 사업 속도가 날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집중을 하셔야 돼 있고 그 사업 속도가 나오는 곳이 투자에 대한 그 수익이 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하는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그 영역이다 보니까
요 사업성이 보장된 지역들, 정부 정책 지역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 뭐 기법들, 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 복잡하고 사업이 오래 간다라면 자금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 회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요즘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현금 여력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로 가야 되겠죠. 투자자 같은 경우 공사비 상승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니까 그런 지역들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예상보다 좀 높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투자 전략과 잘 매칭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속도를 높이는 법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뭐 촉진하기 위한 뭐 특례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그 활용들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정책적인 리스크, 요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정책이 너무 과하게 희망적으로, 그 여와 야의 합치된 의견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법안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계속 모니터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정책적인 변화나 예측 가능한 그 정책, 불가능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은 전문가들이 오랜 그 기간을 모니터하신 분들이 좋은 그좀 전략들과 제안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뭐 연락들을 해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좀 차별화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제 그 수도권의 주택 뭐 멸실주택 수가 뭐 지방에는 수도권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되는 지역들 뭐 이런 것들도 지방 안에서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뭐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도 대도시권,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을 선도하는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전략들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좋은 기회로 작용들을 하지만, 공사비에 대한 이슈,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 정부 정책에 대한 변동,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 안에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잘그 확인을 해야겠죠. 정책적인 리스크와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 전략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투자 전략들을 좀 분간을 좀해 가면서 투자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